아, 아, 이거 이슬아, 나 간식 또 배고파. 응, 이거 저 중겔 문학 아니야? 그 중세 게임 갤러리? 알겠어, 기다려봐. 뷰 돌아온 이슬의 초코파운드. 뷰. 아, 골 때리네, 이거. 이슬아, 나 간식. 이슬이의 초코, 저거. 초코 파운드? 뭐? 어, 귀여워. 아, 귀여워. 아, 박수진, 슈가 박수진. 아유, 감사합니다. 와, 진짜 미모 미쳤었다. 이런 상이 좀 있는 것 같아. 뭐 뉴진스 민지도 그렇고, 약간 소녀시대 윤하도 그렇고, 약간 사슴상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 고양이상은 아니지 않나? 이게 어떻게 고양이상이야? 사슴상이지. 목도 길고, 오똑하고. 은퇴 후 치킨집은 옛말. 2030 사장님이 늘었다. 오히려 이제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자영업을 좀 일찌감치 시작한다. 20대 청년, 2년째 치킨 프랜차이즈 운영 중. 회사 이제 월급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만 장사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약간 유튜브에 성공 신화, 이런 그 성공한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채널들이 되게 많더라. 나도 한번 빠져가지고 본적 있었는데, 일찌감치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자영업을 하고 깨지고 하면서 계속 장사의 신 은현장님? 그분도 그렇게 시작했다더만. 어렸을 때 어렵게 이제 시드머니 구해가지고 배달 일 하면서, 깨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사업 시작했다더만. 자영업을 근데 2030들이 많이 한다. 주말 없이 몸 갈아넣고 진상 다 받으면서 그래야 성공할까 말까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 솔직히 나는 자영업을 안 해봐가지고 솔직히 내가 얘기할 자격은 없지만, 자영업 나는 비추임.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은 그만큼 허들이 낮기 때문에 특별한 그러니까 뭐 기본 지키기도 어려운데 그 기본에다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부합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 난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 가족끼리 요식업도 어렵다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거. 주식 vs 자영업. 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 와, 진짜 반반으로 나뉜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본 사람도 있을 테고, 자영업을 이렇게 경험해본 사람도 있을 거야. 아니면 간접적인 경험이라든지, 부모님께서 하신다든지, 주변에서 했다든지, 그래서 보고 들은 내용. 주식이 어렵다. 자영업이 어렵다. 되게 좀 진짜 첨예하게 갈린다 이게.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식이 뭔가 뽕이 더클것 같긴 해. 왜냐면 주식으로 돈을 벌면 앉아서 돈번것 같은 기분이 들고 실제로 앉아서 돈번게 맞으니까.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득을 취해서 잘 빠져나왔고 그런 사례를 한번 느껴보면 정말 뽕이 엄청 셀것 같긴 해. 장이 열리면 그 시장에 들어가서 이제 분석하고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이제 맛을 보고 딱 나오고 벌고 수익을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한다면 뽕은 장난 아닐 것 같긴 해. 주식으로 돈 벌게 되면. 공부도 계속 꾸준하게 하고, 뭐 많이 치킨집 해가지고 많이 팔았을 때,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뭔가 뽕맛을 보면 자영업자들 솔직히 좀 약간 웬만한 자영업자들을 우습게 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해. 몸고생하지, 또 시간 저기 해야 되지, 몸 버리지, 또 정신적으로 피곤하지, 못 쉬지, 사람에 치여야 되지. 그러니까는 그 같은 돈을 번다고 치면은 주식으로 버는 거를 좀더 선호할 것 같긴 하다, 뭔가. 주식 당연히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전에 쇼츠로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 봤었던 그 인터뷰하는 거 봤었던 것 같은데. 그래, 이거 남들 연봉도 1시간 만에 벌수 있는 사람. 6405고 머리 좋죠. 아직까지 괜찮아요.
6405고 머리. 아, 승현이 뭐 합니까? 응. 자, 오늘 하루도 시작해보자. 9시 넘었는데 주식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이제 11월 16일이잖아요. 수능이 있어요. 수능인데 수능에는 보통 이제 금융기관이 1시간 늦게 개장을 하잖아요. 직장도 출근 시간 1시간 늦게. 그리고 수능 때는 주시장이 9시 열리는 게 아니고 10시 열립니다. 주로 아침에 장 열리기 전에는 어떤 거 보세요? 뉴스를 주로 많이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는가, 총선 주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내일은 로봇 관련 일정이고 이렇게 일정을 미리 이제 공부해놨죠. 나름대로 속에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신규주 흐름이 좋아요. 신규주라면서 분위기인데요. 어저께 상장된 캡스톤 파트너사가 식당 찍은 사람 40%를 누워서 벌었어요. 이게 날아가니까 막 바로 에이징랜드도 상가 쳐버렸거든요. 오늘은 이어플로우라는 종목이 재개가 돼요.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돼가지고 정지되었거든요. 10월 6일 날. 그래서 똑같아요. 이어플로우도 오랜 기간 동안 정지됐다가 재개되니까 신규주와 같잖아요. 저도 이어플로우 주식 살라고 고물 삽니다. 고물 삽니다. 유튜브에다가 이어플로우 산다는 글을 읽거든요. 고물 삽니다. 고물. 이어플로우 주당 7,000원에 매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어플로우를 보려고 그러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개인 간의 거래가 되나요? 자, 개인과의 개인 간의 거래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보물장사 청기가에 치면 나와요. 이 기법 과거 제가 십몇 년간 돈을 많이 벌어온 기법이니까 뭐 이제는 공개해도 되는데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정지된 기업 중에서 재무제표 분석 열심히 해가지고 살아날 만한 기업을 사는 거죠. 이거 2주 전에 올라간 건데? 아 그러면은 이한씨가 이오플로우를 7,000원에 사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4천 몇백 원으로 떨어졌다고? 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사가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죽으면 저도 큰 손해보는 거죠. 개인과 개인 간에 그러기 때문에 정권에서 객장에서 만나서 그래 그래야 됩니다. 계약서 쳤고 매도하는 사람 정권사가 예를 들어서 미래세 정권사. 아, 이 아저씨는 단타 치는 사람이야? 18,000원 넣고 사서 606주 1,100만원쯤 되네요. 1,050만원 메가타치도 매도 걸어놨어요. 참고하십시오. 105사연 샀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정말 맞아. 누워서 9% 벌잖아요. 130만원 벌어요.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버는 거죠. 와, 이게. 내가 다 깜빡 놀라십니까? 자, 이어플로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어플로우. 18,000원 넣고 사서 606주. 1,100만원쯤 되네요. 1,050만원. 내가 다 매도 걸어놨어요. 참고하십시오. 105사연 샀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정말 맞아. 누워서 9% 벌잖아요. 130만원 벌어요.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버는 거죠. 매수는 하나 이어플로우고요. 매도는 태고사에서 메가타치. 저 매매는 하루에 많아봤자 3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 어떨 때는 안 하고요. 확실한 것만 먹어요. 주식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네, 메가타치 팔렸다. 태고사에서 13,300원 400원 팔렸어요. 내가 이어플로우 280만원 손실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15,200까지 깔아야 됩니다. 깔아놓는다. 미리 주문 이유는 밑으로 쫙 밑에다가. 나 지금 막 자식을 산다. 잘 사자. 막 신경 안 써. 15,000짜리 6,200주 돈 얼마예요? 6,100억이죠, 그죠? 그 -300만 났다가 지금은 올라오면 이제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 500만원 벌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1억 사가지고 60만원 마이너스인데요. 별로 안 쫄려요. 옛날에 쫄렸죠. 저 사람인데. 하루 100만원 날아가면 잠이 안 오고 다리가 흔들리고 그러죠. 집에 가게가 싫고 하루 500만원, 300만원 날아가면 월급 날아가죠. 예전에 그랬죠. 20대, 30대는. 왜 안 쫄리겠어요? 짬밥 있고 주식으로 돈 딴 돈 있으니까 안 쫄리는 거죠. 손해난 것도 여감없이 보여주는 게 지금 벌써 390만원 손해보고 있어요. 또 많이 올라가는 거 맞겠다. 그대로 문 차려주죠. 안 괴로워요. 즐깁니다. 즐기고. 예. 아니, 오늘 하나가 바뀌면 내일 더 사면 돼요. 그럼 이게 전혀 안 졸립니다. 제가 매도를 미리 올렸어. 뭐 딱 오늘 번 게 얼마예요? 350만 원 그냥 벌었잖아요. 보통 많이 벌 때는 제 1,000만 원 벌고 그전에는 제가 하루에 2억 4억 많이 벌어봤고요. 지금 시간 몇 시냐면 10시 53분이잖아요.
평상시로 치면 9시 53분 주시장 시작한지 54분 됐어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침 1시간 만에 하고 안 한다고. 맨날 모일 때부터 있죠. 돈 못 답니다. 주로 저는 이 시간에는 이제 낮에 꼭 연습하고 밤에 공부하고. 저 오늘 일 다 끝났는데 집에 가도 됩니까? 퇴근해도 됩니까? 어, 재윤짱 어서 와. 100개. 와. 야, 한 시간 딱. 와. 그러니까 저때 수능이라서 한 시간 늦게 출근한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한 시간 조금 못 하고 이제 한 54분 만에 퇴근인 거잖아. 딸깍딸깍 340만원 개이득 이러고 바로 퇴근.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 쇼츠 편집하고 있습니다. 편집이 또 재밌더라고요. 또 다시 시작하셨어요? 유튜브 한 지 3년 됐는데 관종병이 내 손에 있었지 않나. 괜히 있었듯이 나의 살아온 거, 힘든 거, 요가 제가 92년도에 증권회사 입사해서 98년도에 그만뒀다. 92년에 증권회사 입사해서 98년도에 그만뒀는데 뭐 제가 다닐 때마더라도 주문은 객장에서도 주문이 가능했죠. 주식 거래하고 싶으면 증권사 직원에 맡기든지 또는 전화로 주문을 해놨습니다. 1.5% 기준하네요. 요즘 0.01%인데 과거 1.5% 크죠. 1억 거래하면 15만원 줬나. 주문지라고 있는데 천기가이라는 분인데, 와, 완전 고수구나. 주식을 좀 아시는 분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전대 선장 들어왔는데, 올해까지 선장 폐지 요건을 당한데,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이어플로우를 추적을 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아 이런 게 작전주구나. 아, 작전주 잘때 가장 우리가 들어야 될게 뭐예요? 아, 상장 배제. 그 이어플로우 여러분들 상장 배제 조건 해당되는가? 자본장식인가? 자본. 어, 이분이 그러면 저기 물리신 거야? 이어플로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 계속 이어플로우 얘기 나오는데 지금? 6405. 아, 근데 나는 이런 걸 사실 뭐 그냥 구경할 뿐이지 안 하지. 내가 미쳤냐? 야, 내가 하겠어. 내가 이 사람이 어? 출근해가지고 한 시간 만에 500만 원 벌었어.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퇴근하는 모습 보고 와 저기에 길이 있구나 하고 내가 쉽게 하겠어? 안 하지. 이런 거 보고 영감 얻어가지고 주식을 쉽게 해가지고 누구나 이렇게 벌 수 있으면 누구나 하겠다. 손실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어, 나는 안 해. 어떻게 하다가 치킨집 얘기 나오다가 주식 얘기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아, 안 하지. 그리고 그 이런 말 하면 너무 꼰대같이 보이겠지만 뭐 주식 딸깍딸깍으로 막 몇백만 원씩 벌고 한 그 뽕에 취하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 그리고 돈도 되게 우습게 생각할 것 같은데. 누구나 다 벌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사실 진짜 고수인지 저기 짭탱인지 보려면은 그 1년 동안 매도하고 이랬던 그 내역표를 갖다가 공개해서 내가
하루에 이제 평균을 내 가지고 하루에 몇 퍼씩 내가 따고 있는지 딱 퍼센티지를 딱 보여주고 그걸 인증해야 진짜 고수라고 하던데. 어, 근데 그것마저도 조작을 할 수가 있다. 기 때문에 계좌를 다 까봐야 한다고. 원초적으로 접근하자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꿀단지를 왜 굳이 남한테 알려주려고 할까? 어, 원초적으로 생각해보면 왜 그런 꿀단지를 남한테 알려주려고 할까? 그 꿀단지 내가 알고 있으면은 내가 먹는 거지. 어, 언제까지 그 나한테 이게 꿀단지일지도 모르는 건데. 어, 아무튼 20, 30대 치킨집 사장님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늘어가는 이유가 일단 그 직장 내에 어떤 그 저 뭐냐 계급? 수직적 문화 이런 게 없어서 어 직장 특유의 어떤 권위주의 이런 게 없어서 윗사람이 없는 게 장점. 그리고 사장님이라는 칭호를 획득할 수 있잖아. 근데 젊을 때 이렇게 도전해서 막 깨져보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해. 어. 메르세디스 벤츠. 오, 쉣. 이클래스. 얼마임? 얼마임? 아, 1억이 안 해요? 오, 되게 고급지게 생겼는데? 차에 대해서 뭘 몰라서. 메르세디스.
김새론. 뭐 최근에 뭐 있었나요? 김새론 소식을 내가 지금 카페에서 방금 두 번이나 본 것 같아. 김새론. 장애인 연기 고트 월드컵은 좀 연기 또 여러 가지 어떤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그 이 중에서 좀 가장 연기하기 힘든 게 이제 신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 장애인 연기가 가장 어려운가 모르겠어. 장애인 연기를 안 해봐서. 내가 우승이라고? 난 장애인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영화를 다 본 입장으로서는 라인업. 다 영화를 본 입장으로서는 문소리 배우님이 고트가 맞아. 문소리 배우님이. 그리고 가장 좀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만든 영화 같아. 작품인 것 같아. 다 호감형 장애인들밖에 없어 지금. 사실 진짜 장애인의 삶은 내가 100%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오아시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너무 현실적으로 정말 거의 독립영화 수준으로 독립영화 맞지? 또 어떻게 보면은 상도 많이 받은 작품이기도 하지만은 오아시스는 이제 보면은 이제 진짜 뭔가 울림이 있고 여운이 좀 남거든. 좀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뭔가 동화 같은 데 나올 것 같은 장애인들이야 다. 약간 호감형 장애인. 장애인이지만 좀 입체적인 장애인 느낌이 좀 나지. 지금 뭐 우영우도 그렇고 외모적으로 그런 거 이제 자폐. 근데 장애 또 종류가 또 다르긴 한데 진짜 장애인의 삶 현실 버전 보고 싶으면은 오아시스가 맞아.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막 따라하고 막 그랬잖아. 뭐 우투더 영투더 우 막 그러고 막 하도 이제 드라마가 인기가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 뭔가 얘기하기 좀 되게 꺼려졌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되게 현실이랑 너무 다른 장애인이야 이거는. 솔직한 말로 귀엽게 그려냈잖아. 귀엽게 호감가게. 자폐를 어떻게 귀엽고 호감가게 그려내냐.
자폐인으로 살아가면은 상처가 크겠냐? 아, 나 지금 발언이 좀 너무 센가 지금? 자폐, 그러니까 장애로 살면 상처가 크겠냐? 사람들의 호감적인 관심이 크겠냐? 그리고 이제 뭐 이 캐릭터가 근데 난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 나쁘게 그랬던 게 이제 너무 괴리감이 크다 이거지. 괴리감이 자폐라는 게 전에도 이제 자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자폐를 조금 그 사람들이 쉽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다. 이 드라마를 보고 약간 나도 자폐 얻고 싶어. 약간 이런 것처럼 우영우라는 캐릭터가 너무 이제 귀여우니까 약간 모자라 보이고 왜 외국인들이 멀쩡하게 생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 잘 어설프게 하고 좀 이렇게 어리숙하게 우리나라 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귀엽잖아. 약간 그런 것처럼 그려지니까 좀 그 신드롬이 좀 있었지. 캐릭터가 워낙 저기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마라톤 때도 그랬던 것 같아. 마라톤 때도 마라톤 때 그 초롱 초원이지 초롱이가 아니라 초원이 약간 좀 논란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영화니까 뭐 그런 거지. 약간 좀 재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느끼는 그냥 그런 캐릭터처럼 뭔가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려낸 걸 수도 있지. 자폐가 근데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성징이 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인터넷에 그런 막 자폐를 가진 남자 자폐아를 가진 엄마 입장으로 글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거 보면은 되게 그 묘사가 되게 세세해. 2차 성징이 이제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뭔가 성적인 것에 눈을 뜨기 때문에 그 이제 본능적인 게 있어서 막 엄마한테 막 이렇게 달라들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기 충격기를 이제 구입을 했대. 그래가지고 애가 너무 심하게 하면 이제 힘도 세지고 덩치도 크고 그러면은 어떻게 진짜 그 성욕 때문에 너무 힘들대. 그래가지고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아픔이겠어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 충격기로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그런 것 같아. 이거 말고도 이제 그치 포레스트 검프도 있고 또 아이엠쌤이라는 그 영화도 있고 또 레인맨이라고 그 레인맨도 있고 유명한 영화들 많지.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외모가 이뻐가지고 방송에 이제 초대돼가지고 나왔는데 팔에 이 칼자국이 많이 있구나. 싱글마더 아이가 두 명 있다. 자해한 거지, 자해. 그치? 해외에서 댓글 9,000개 찍은 어그로 게시물. 아, 이 토스트를 먹었을 때 이렇게 해서 먹었다. 와구와구 먹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먹었다. A부터 배워물 것인가, B부터 배워물 것인가, C부터 배워물 것인가. 이거는 이제 좀 그 고진감래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내 또 미천한 내 또 그 먹었던, 내가 이제 먹는 그 히스토리로 얘기를 하자면, 나를 대입시키자면 무조건 C가 맞아. C부터 먹고 맛없는 부위를 꾸역꾸역 참고, 특히나 이 부분에는 뭐가 없거든. 정말 칼같이, 칼 같은 각으로 저 빵, 식빵 나온 그 직경대로 그대로 제작된 햄, 뭐, 야채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그대로 칼로 자른 것처럼 똑같이 맞춰져 있다면, 뭐, 어딜 먹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편의점 샌드위치 먹어봐도 알겠지만, 보통은, 뭐, 보통 이 부분 진짜 별론 거 알잖아. 그지? 이거는 이제 고진감래를 좀 알고, 좀, 센 자라리면 잘 알 거야. 여기부터 먹는 게 맞아. 그 약간 도파민에 많이 절여진 사람들은 B부터 먹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A부터 먹어. 1순위가 이거야. 2순위가 이거고. 이거는 이제 3순위. 먹는 거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 이 부분이 맛없는 걸 아니까 이 부분부터 먹고 조금 약간 이제 맛있는 부분 많이 먹었으니까 이 샌드위치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다 했어. 파악을 다 했어. 우유가 있다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일단 내용만으로 보면 우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C부터 이제 먹는 거지. 이제 센자랄들은 1번을 택한 사람들은 센자랄. 2번 도파민 중독자들. 도파민 중독자들. 3번. 이상한 사람들. 혹은 대충 대충 사는 사람. 대충 사는 사람. 이제 C부터 해가지고 그 퍽퍽하면 빵부터 먹는 거지. 100% 내가 얘를 다 먹을 거라면. 아니면 조금 이제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만 먹고 여기 뒷부분은 갖다가 버리는 거지. 역으로 이제 B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싹 먹은 다음에 끝부분만 딱 남기고 피자 그 끝부분 버리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싸가지 없게 먹겠지. 피자 먹듯이.
네, 다 먹겠다. 이제 오롯이 다 먹겠다. 그럼 1번부터 먹는 게 맞아. 어. 시부터 넣어서 한 입에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이게 맞지. 그치. 씨 먹고 한 입 컷이 맞지. 어. 맨 마지막에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 도파민 중독자라고 하는 이유는 맛있는 거 위주로 막 먹고 나서 맨 마지막에 별로. 어. 엔딩이 안 좋잖아. 센자라는 씨가 맞아. 그치? 씨부터 먹는 게 맞아. 이건 어. 53, 52. 오, 왜? 53, 52. 오, 아니, 이거는 불박차가 잘못한 거 아님? 점점 오른쪽으로 기우는데? 내가 잘못 본 건가? 아 이거 오른쪽으로 가잖아. 본인 과실 맞잖아. 왜?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었고 제 보험사는 100대 0이라고 하는데요. 갓길 아 각 본 어 본인에게 책임 100대 0이라고. 갓길 정차 상대방 브레이크 등만 켜져 있는 상황이고 이중차선 살짝 걸쳐진 상황에 제가 살짝 스쳐서 박아서 전복이 됐다. 자기의 그 가해를 굉장히 좀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좀 객관화가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자기 그 가해 행동을 포장하는 짓을 하네. 영상으로 보면 누가 봐도 본인이 옆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난 뻔뻔하다고 생각해. 제 과실이 100%인지 궁금해서 사연 올려봅니다. 약간 이거 그거지. 아, 나 죽어도 용납 못하겠어. 난 진짜 너무 억울해. 나 죽어도 용납 못하겠어. 이제 의견이 나왔어. 사고의 원인이 택시가 서 있어서가 아니라 불박차가 차로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택시가 서 있지 않고 우회전 후에 천천히 가고 있던 상황이어도 똑같은 사고가 났을 거다. 그렇지. 서 있던 것이나 실선을 살짝 물고 있었던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고다. 불박차의 100% 과실이다. 졸음운전 매우 위험해요. 야, 이런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세상을 왕따시킬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치. 모두가 봐도 이거는 불박차가 잘못했는데 주변 사람들 피곤하겠다.
제일 열받는 부분이 뭔지 알아? 제가 살짝 스쳐서. 아, 나 이런 포장하는 거. 포장지도 너무 빈약한데 내용물은 포장할 수 없는 내용물이야. 포장할 수 없는 내용물을 어떻게든지 포장해 보려고 막 노력하는 이게 제일 꼴받는 부분인 것 같다. 맞지? 이거 어떻게 스쳐서 박아서 살짝 스쳐서 박아서 전복 말이 돼? 살짝 스쳐서 살짝 스쳤다는 건 스치는 건데 스치면은 이제 스크래치 기스를 주 기스를 내긴 내겠지. 어? 사이드 미러 정도 이렇게 접촉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겠지. 그걸 스친 거라고 표현을 하지. 스쳤는데 박았는데 전복됐다. 스쳐서 전복될 수가 있나? 야 이거는 진짜 이 사람 정말 좀 죽어도 인정하기 싫었나 보다. 억울했나 봐. 왜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차가 없었더라면 없었더라면 싶었던 거지. 52 이때 봤어. 이때 보긴 본 거야. 살짝 트네 마지막에. 얼른 잡아 채는데 늦은 거지. 찰나의 순간에. 뭐지? 망군님 고맙습니다. 야, 핑계고 유튜브 채널 미쳤더라. 유튜브에 생방송했거든. 그러니까 그 침착맨님 자기 채널에 나왔던 게스트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시상식처럼 해가지고 재밌게 이제 약간 연말 분위기 내면서 했던 그 것처럼 유튜브 그 유재석님 채널 핑계고 여기서도 이제 그 게스트분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시상식 했었단 말이야. 조촐하게. 근데 그거를 생방송으로 7만 명 정도가 보더라. 깜짝 놀랬음. 그것도 아침이었어. 오, 되게 놀랐어. 와, 미쳤다. 3. 카토니님 고맙습니다.